오늘은 내몽고 메밀재배 일교차가 큰 기후와 혼합 농법의 조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몽고는 큰 일교차와 독특한 기후 조건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후는 메밀재배에 이상적이며 특히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자란 메밀은 그 맛이 뛰어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몽고의 기후와 메밀재배 방법, 그리고 혼합 농법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내몽고의 기후는 여름에는 낮 기온이 30시 이상으로 올라가고 밤에는 10시 이하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일교차를 보입니다. 겨울에는 낮 기온이 마이너스 20시 이하로 내려가고 밤에는 마이너스 40시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는 내몽고 메밀 재배에 이상적이며 일교차가 큰 환경에서 자라면 맛의 풍미는 더욱 올라갑니다. 내몽고에서는 메밀 재배가 중요한 농업 활동입니다. 메밀은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며 주로 5월에서 6월 사이에 파종됩니다. 초기 생장 단계에서는 충분한 물이 필요하며 주기적으로 잡초를 제거하여 메밀의 생장을 돕습니다. 메밀은 보통 8월에서 9월 사이에 수확되며 내몽고에서는 주로 두 가지 종류의 메밀이 재배됩니다. 단 메밀과 쓴 메밀입니다. 내몽고의 혼합 농법 프로젝트는 메밀 재배의 성공을 더욱 돕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작물을 함께 재배하여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병충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혼합 농법은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혼합 농법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작물 재배 여러 종류의 작물을 함께 재배하여 토양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유지합니다. 이는 내몽고 메밀 재배에 특히 유리합니다. 병충해 감소 다양한 작물이 함께 자라면서 병충해의 발생을 줄입니다. 내몽고의 극단적 기후에서도 효과적입니다. 토양 비옥도 향상 작물의 뿌리와 잔류물이 토양의 유기물을 공급하여 비옥도를 높입니다. 2014년 후레 기자치구의 주민 26,625명의 생활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자치구 전체 인구의 19.07%에 해당하는 수치로 많은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후레 기자치구는 자연적, 지리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지역 산업 발전이 국가 평균에 비해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후레 기자치구의 계곡을 덮고 있는 토양은 상대적으로 비옥하지 않아 평균적으로 10년 중 9년은 가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뭄과 척박한 땅의 강한 단기 작물은 후레 기자치구의 농업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메밀은 이러한 조건에 잘 맞는 작물입니다. 내몽고는 메밀 재배에 있어 중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내몽고의 메밀 재배 면적은 약 13,333헥타르에 달하며 연간 약 30여 톤의 메밀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생산량은 내몽고의 농업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몽고의 극단적인 기후와 혼합 농법 프로젝트는 메밀 재배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자란 메밀은 그 맛이 뛰어나며 혼합 농법은 메밀 재배의 성공을 더욱 돕고 있습니다. 특히 후레 기 주민들의 성공 사례는 메밀 재배가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몽고 메밀 재배에서 들려온 성공 스토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메밀 재배 방법과 혼합 농법의 조화는 메밀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우리도 메밀 재배의 규모를 더욱 키우고 발전시킨다면 경제적 풍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양하고 풍부한 맛의 메밀을 즐길 수 있고 메밀 산지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